자, 이번에는 자본거래입니다. 그죠? 자본거래의 문제풀이입니다.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내용이 앞에 우리가 이론 배울 때도 좀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풀이도 개념 완성 문제를 한 시간은 풀고요. 그 다음 시간에 또 출제 예상 문제를 푸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두 차례 나눠가지고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거래의 첫 번째 시간 출제 예상 문제보다도 앞서서 개념 완성 문제가 되겠죠. 자, 개념 완성 문제 1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1번. 다음 중에서 예금 계정과 그 종류의 연결이 잘못 짝지어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주자 계정에 이런 계정이 있고, 대외 계정에 이런 계정이 있고, 이런 계정이 있다를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근데 비거주자 자유원화 계정에 속하지 않는 계정이 뭐냐, 이런 내용도 되겠죠. 자, 뭐다 외울 필요는 없겠고요. 요령만 잘 아시면 되죠. 뭐냐? 적금. 적금의 경우는 딴거다 똑같고요. 당좌 통지, 당좌 보통, 당좌 저축. 이런 건다 가능하니까 다 가능하니까 잊어버려도 되고요. 뭐만 보면 되냐니까 적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거주자 계정은 적금이 되나요? Yes. 이주자 계정은 적금이 되나요? No. 이주자 계정. 자, 해외 이주자 계정 설명했잖아요. 해외 이민 가고자 하는 사람인데 재산을 다 처분해서 계좌에 넣고 그 계좌를 통해서 이제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한푼두푼 모으는 적금으로 해외 이주자 계정을 만든다? 아,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적금은 해외 이주자 계정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내용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답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당좌 통지, 당좌 보통 예금 같은 경우에는 어레이 되는 거니까 굳이 알 필요도 없다. 적금은 아시라는 거였죠. 자, 이제 2번으로 가봅니다. 2번. 다음 중 예금 거래 시 차관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옳지 않는 것. 자, 차관 사항이란 말은 그죠? 주의 사항을 말하겠죠. 주의 사항. 첫 번째 봅니다. 예금, 외화예금은 신규 개설 시 계정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되겠죠. 그죠?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옳지 않는 거, 옳은 말이야. 두 번째, 비거주자는 원화 적금이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외국인, 우리나라 살지 않는 비거주자예요. 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원화로 적금을 넣는다? 한 푼, 두푼 모아가지고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적금을 낸다? 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비거주자가 원화예금, 원화적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 계정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단 예금으로 처리해야 되지요. 그렇죠? 따라서 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네. 1번이면 3번 맞으니까 4번입니다. 자, 뭐가 틀린지 볼까요? 외국인 거주자는 비거주자 자유원화 계정의 개설은 불가능하지만 비거주자 원화 계정의 개설은 가능하다가 아니고 비거주자 원화 계정의 개설은 불가능하지만 비거주자 자유원화 계정은 예? 비거주자 자유원화 계정은 개설하다. 바뀌었다, 그죠? 그래서 외국인은 간단 말해서 뭘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면 되느냐? 외국인 거주자는 자유 원 계정이다. 그러면 비거주자 예? 비거주자는 무슨 계정이죠? 그냥 비거주자 그냥 원화 계정. 비거주자 원화 계정 개설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외국인 거주자는 자유 원화 계정을 개설해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이 4번이 되죠. 자, 이제 2번 했으니까 3번 합니다. 다음 중 예금 계정의 예치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죠. 자, 예금 계정의 예치와 처분입니다. 자, 1번 첫 번째. 거주자 계정으로 위화를 이체할 경우에 2만 달러 초과 시 취득경의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2만 달러 초과할 경우에 그죠? 자, 외화를 예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외화를 예치하는 경우와 외화를 예치하는 경우와 외화를 이체하는 경우가 말은 좀 다르죠. 예치한다는 말은 외화를 예치한다는 말은 현찰을 그죠? 현찰을 입금한다는 말이고 외화를 이체한다는 말은 이체, 이거는 뭐죠? 송금을 말하겠죠. 송금. 이럴 때 송금이 아니고 현찰이 계좌되어 있을 경우에 2만 달러 초과하는 거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전 거래로 간주한다. 그죠? 이전 거래로 간주한다. 맞는 말입니까? 예,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자, 2만 달러 초과했는데 영수 확인서 필요하나요? 영수 확인서는 언제 필요합니까? 타발송금의 경우에 예? 타발송금의 경우에 2만 달러 초과하는 거래에서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현찰이니까 영수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에요. 하지만 영수 확인서가 없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역시 이전 거래로 간주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오케이. 2번. 이거는 자,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니까 이번은 맞는 말이죠. 자, 맞는 겁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대외 지급을 포함해서 거주화 계정의 처분에는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가로가 들어가 있으면 항상 그게 답이 될 공산이 높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대외 지급을 포함하여, 포함하여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게 답이 될 공산이 높습니다. 거주자 계정의 처분에는 제한이 없죠. 맞습니까? 그런데 거주자 계정의 처분에 있어가지고 거주자 계정을 처분하는데 1번 원화로 그 돈을 빼가지고 원화로 환전하는 데는 no problem.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제한이 없어. 그죠? 하지만 이걸 갖다가 대외 지급한다. 해외로 송금한다. 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고사항이라고요. 예컨대 1년에 5만 달러. 그죠? 1년에 5만 달러 초과할 경우에 1년에 5만 달러 초과할 경우라든지 또는 끝난 예컨대 뭡니까? 여러 가지 그 있죠. 대외 지급할 게 만 달러, 하루에 2만 달러라든지 이런 식으로 신고 대상 거래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있다, 그죠? 그래서 대외 지급을 포함하여란 말이 이런 마치 거주화 계정의 처분 가로 열고 대외 지급 포함 가로 닫고 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이 뭐를 포함하여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답이 될 공산이 매우 높다는 거죠. 당연히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다. 그죠? 대외지급을 포함, 대외지급에는 거주화 계정 처분에는 제한이 없지만 그 돈을 빼가지고 대외로 보낼 때에는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맞고 틀렸고. 세 번째, 대외 계정에서 외화 현찰, 현찰은 휴대자금을 예치할 경우에 역시 뭐가 필요한 2만 불 초과할 경우는 필증 또는 발행 신고 필증을 제출해야 되지요. 영수 확인서가 아니고 이거는 필증이 필요한 구다. 그렇죠? 이때는 첫 번째 경우에는 영수 확인서의 문제가 아니다. 그죠? 영수 확인서는 언제 필요하다고? 송금 시에만 필요하고 예컨대 현찰의 경우에는 필증이 필요하다 그랬죠. 맞는 말이고 네 번째 해외 이주의 경우에는 근데 10만 달러 초과할 경우에 뭐가 필요해? 자금 출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누가 해줍니까? 세무서에서 해주죠. 정답은 이 문제 정답은 2번이었죠. 오케이. 4번 거주자가 건당 5만 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된 자금으로 예치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해외 예금을 말하는 거죠. 그죠? 해외 예금의 경우에 해외 예금은 어디 신고하느냐? 한국행 신고해요, 일반적으로. 물론 5만 달러 초과하는. 5만 달러 초과하는 경우에 한국행에 신고해야 되는데, 굳이 한국행에 안 가고, 그냥 은행에 가드, 은행 신고로 가능한, 유력한 은행장에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아닌 것을 말한 거죠.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이 경우는, 은행에 신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자주, 그것이 업무인 경우. 그래서 늘상적인, 일상적인 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까지 안 가더라도 외국한 은행에 신고하는 것으로 됩니다. 자, 자주 일상적인 거래를 하는 자가 누구냐? 해외 예금이 일상적인 사람, 기관 투자자, 당연히 일상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은행 신고로 가능합니다. 원형 사업자, 해외 나와가지고, 참치며 고등이며 그 잡는 사람들 해외 나가서 일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은행에다가 신고하는 것으로 해외 예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건설 촉진업조에는 해외 건설업자 해외에서 일을 하니까
당연히 달러가 해외에서 달러가 필요하고 그 달러를 해외에 예치하기 위해서 예금하는 것은 은행에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용역 사업자, 컨설팅 업자를 말하는 거죠. 컨설팅, 컨설턴트. 그죠? 컨설팅. 물론 컨설팅도 용역 사업,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약은 이럴 경우에 컨설팅을 비롯해서 용역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런 일상적인 해외로 나가는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5만 달러 초과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됩니다. 정답은 용역사업자 2번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이 경우에도 항상 신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한국은행까지 안 가고 뭡니까? 외국한 은행으로 가느냐 등등을 따질 때는 그 업무가 일상적인 거냐 아니냐는 것을 잘 따져본다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일반 제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단기 차입 한도를 얼마냐? 그래서 외촉법의 경우에 외촉법의 단기 차입 한도의 경우에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컨대 특별한 기술, 그죠? 복잡한 기술을 멋있게 말하면 뭡니까? 고도 기술업체, 그죠? 고도 기술업체냐? 아니면은 일반 제조업체냐 맞습니까? 일반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통상 자기 투자의 50%까지가 뭡니까? 법이죠. 그 다음에 외척법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고도 기술업체는 통상 100%가 투자금액의 100%가 원칙인데 지분율이 자기 투자 지분율이 50%가 안 되는 경우에 50% 다시 말해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럴 경우에는 투자 지분의 75%만큼을 단기 차입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이게 한도입니다. 그래서 고도기술업체는 100%이고 고도기술업체가 아니면 50%인데 고도기술업체이지만 자기의 투자 지분이 메이저가 아닌 소위 절대 경영권 지배하지 않은 경우에는 75%가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는 일반 제조업체니까 답은 뭡니까? 그렇죠? 50%가 되겠죠. 10%, 25%. 아예 답이 답도 아니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뭐죠? 50%. 뭐가 됩니까? 그렇죠. 3번이 되겠죠. 그죠? 자, 5번까지 풀었습니다. 6번 뭡니까? 6번. 채무의 보증계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외국한 은행장의 신고 대상자. 채무의 보증계약이 있어가지고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죠. 자, 이때 채무의 보증인데, 예? 채무의 보증인데 신고 대상 거래가 뭐냐, 신고 대상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외우기보다도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 신고하느냐. 예컨대 보증인이 당연히 거주자죠. 그죠? 거주자인 보증인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보증을 해줬는데 예컨대 피보증자 보증받은 사람이 뭐 도망가겠다라고 나자빠지는 바람에 보증인이 대지급을 해서 예? 대지급해서 이 돈이 달러가 해외로 나갈 유출된다 그럴까요?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이때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거주자와 애가 비거주자에 대해서 보증을 해줬는데 이 비거주자가 뭡니까? 빚을 못 갚으시면 거주자가 대지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비거주자에 대해서 지급했으니까 달러가 바깥으로 나가죠. 우리나라에서 바깥으로 나가죠. 이럴 경우는 처음부터 보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외국한 은행에다가 신고해라. 그런 뜻이죠. 오케이? 자, 봅니다. 1번. 거주자의 거래에 대해서 거주자하고 거주자의 거래에 대해서 보증해 준 거니까 예, 근데 이 거주자가 뭡니까? 돈을 못 갚더라도 어차피 돈은 어디 있어요? 안에 있잖아. 그죠? 대지급하더라도 우리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신고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외 거래죠. 두 번째, 거주자가 외국한 거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된 거래하면서 비거주자로부터 보증을 받네. 그죠?
내 대신에 해외에 있는 사람이 보증해 줬어요. 내가 돈을 안 내면 누가 갚아요? 해외에 있는 사람이 돈을 갚죠.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니까 우리나라 돈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보증의 경우에도 신고할 필요가 없죠. 오케이. 세 번째,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의 수출이나 수입이나 용역거래 이런 일상적인 거래, 통상적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역시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신고 예외 거래이기 때문에 결국은 4번이 신고 대상이 되겠죠. 어떤 거래이나 봅시다. 자, 교포 등의 여신인데 거주자 또는 당의 여신을 받는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교포대에 대한 여신의 경우에 국내에 있는 거주자가 20만 불을 초과하는 20만 불 이내에서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경우에는 이거는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갑니다. 자, 그러면 20만 불 이내는 은행에 가죠. 그럼 20만 불 넘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20만 불 초과할 경우에는 어디 가요? 그렇죠.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외국한 은행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답은 4번이고 1번이면 3번은 예외 사항이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7번. 거주자가 해외 골프 회원권이나 또는 기타 이용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 기관은 어디냐? 어디 신고합니까? 골프 회원권의 신고 대상은 그렇죠. 외국한 은행장에게 신고해야 되면 여기에 신고하고요. 그렇죠? 여기에 신고하고 구좌를 여기에 신고해야 여기를 통해 가지고 뭡니까? 구좌가 아니고 은행을 통해 가지고 신고 은행을 통해서 달러가 바깥으로 송금이 돼야 되겠죠. 왜 달러 송금하려고 그럽니까? 나 근데 뭐 샹하이 있는 그 멋진 골프장 회원권 사고 싶어요. 라고 외국한 은행장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외국한 은행장 답 3번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8번 문제입니다. 정권 반응에 따르는 신고 대상 기간이 잘못 딱지어진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권은 어디에 신고합니까? 그렇죠. 모든 정권은 기재부에 신고해. 정권은 기재부야. 여러분들 정권에다가 그죠? 정권이 정권인데 뭐 다 뭐냐는데 이름을 내 이름은 김중건 예컨대 뭐 결리나 없겠습니다. 나는 이름을 기재하잖아요. 그죠? 이름을 쓰죠. 정권은 어디에 신고한다고? 기재부라요. 정권은 기재부다. 그런데 정권은 기재부인데 기재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내에서 원화로 발행할 때, 국내에서 원화로 발행하는 거, 이는 아예 외국한 법에, 그죠?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죠. 맞습니까? 두 번째, 국내에서 달러로 발행할 경우에, 달러뿐만 아니라 외화로 발행할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이지만, 이것은 신고 예외 사항입니다. 국내에서 달러 외화 증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신고 예외 사항입니다. 세 번째, 해외에서 달러로 발행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달러로 발행하면은 이것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니까 법 적용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적용 대상도 아니니까 신고 대상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뭡니까? 신고 아닌 경우고 예컨대 국내에서 아죠 예컨대 뭡니까? 나머지 경우는 다 신고 대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봅니다.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 발행하는 거. 그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예외라 그랬죠. 그죠? 두 번째,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거. 이게 경우는 기재부입니다. 만약에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외화 증권을 발행하면 신고할 적용 대상이 아니었죠. 그죠? 세 번째, 거주자가 신고 예외 대상 맞고요. 그 다음, 이거는 기재부 비거주자가 국내외국에서 원화 증권 발행하는 거니까 역시 신고 대상이겠죠. 세 번째, 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 증권 발행하는 거 신고해야 되죠. 어디에 신고합니까? 증권은 어디라고요? 무조건 기재부야. 기재부.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네 번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유아증권 발행했어요. 역시 뭡니까? 정권은 기재부야. 맞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다. 3번이 답이다가 되겠죠. 그죠? 정권은 무조건 기재부인데, 정권은 기재부인데, 제가 지금 국내라고 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국내에서 거주자가 원화로 발행하는 경우고, 해외에서 비거주자가, 그죠? 비거주자가 달러로 발행할 경우가 적용 대상이 아니고, 국내에서 거주자가 원화로 발행하는 경우가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니죠. 그럼 국내에서 비거주자가 원화로 정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니까 해외인이니까 원화로 발행할 경우에는 뭡니까? 적용, 법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신고해야 됩니다. 어디 신고합니까? 기재부 신고하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죠. 자, 9번 문제 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정권 취득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가 됩니다. 옳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1번, 외척법에 따라서 인정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그 정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자, 외척법 규정에 의해서 인정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 예외사항입니다. 외척법이 뭡니까?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게 외척법이죠. 촉진이 외척법 줄여가지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야. 그러니까 뭐 신고를 한다든가 까다롭게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촉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외척법 규정에 따르면 그것이 외국인 투자에 인정된 글이라 그러면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란 말이죠. 오케이. 2번. 거주자가 국민인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 증권을 외국 통화로 취득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거주자, 물론 비거주자이긴 하지만 국민이야, 국민.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해외 나가 있는 해외 교포야. 근데 해외 교포로부터 증권을 사들이는데 원화로 사들이니까 외화가 개재되지 않았죠. 이럴 경우에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신고 예외다. 이거죠. 그렇죠? 신고 예외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을 봅니다. 3번.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 유증. 통상 우리가 상속, 또 유증, 또는 정부, 외교관, 혹은 인정된 거래,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인정된 거래, 이런 말이 나오면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속 유증 신고해야 안 해요. 신고 예외. 따라서 1번도 예외, 2번도 예외, 3번도 예외라 그러면은 신고해야 되는 경우는 4번이 되겠네요. 자, 어떤 경우인가? 옳지 않는 경우인데 뭐가 틀린지 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비상장 내국 통화 표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외척법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서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외척법에 따르는 인정된 거래 같으면 신고 안 해도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외척법의 경우에서 또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다시피 외국한 투자 수금법에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비상장이다. 이럴 경우에는 뭡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맞는 말이고 4번은 신고해야 된다가 틀렸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니까 역시 4번이 틀렸다가 되겠죠. 그죠? 자, 답은 4번이었죠. 자, 이제 10번 해보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원화 증권 취득이죠. 원화 증권 취득입니다. 혈묘로 옳지 않는 것. 첫 번째, 국민인 비거주자는 해외 영주권을 가진 자에 하나여 외국인 투자자에 포함된다. 이 경우는 뭡니까? 교포를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교포. 다시 말해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인 사람이에요. 해외 살지만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야. 그죠? 아직 그런 사람의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에 포함되긴 합니다만은 이런 사람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이 필요하냐? 이런 등록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그죠?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 투자자가 되려면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자 번호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해외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해외 사는 사람은 비록 해외 살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외국인 투자자에 포함될지라도 굳이 등록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에 포함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자, 이게 맞다. 두 번째, 투자 증권의 종류에는 증권이나 CP나 CD 등등을 뭐든지 살 수가 있다. 맞는 말이겠죠. 세 번째, 외국인이 비상장 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투자자 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자, 외국인이 투자자 등록을 하고 투자자 번호를 받을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돼요. 주식시장의 말은 다른 말로 시작해서 상장 주식에 투자할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비상장이죠. 그러니까 투자자 등록번호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된다. 이거죠. 오케이. 4번. 외국인 투자자는 본인 명의의 투자전용 대외계정과 투자전용 비거자 원화계정을 통해서 투자전용, 그죠? 투자전용 계정을, 대외계정은 달러계정인 거고, 그 다음에 투자전용 거주자 원화계정을 통해서 투자자금을 예치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그렇겠죠? 그래서 투자자, 외국인 투자 등록을 하고 번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그죠? 계좌를 개설하죠. 어떤 계좌입니까? 하나가 그 저 뭐지 대외 계정 투자자 투자 전용 그죠 투자 전용 대외 계정하고 하나가 투자자 전용 원화 계정 원화 거주자 비거주자 원화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10번의 경우에는 보기에 있는 대로 답은 3번 비상장의 경우에는 그지 신고할 등록번호가 필요 없다가 되죠. 자 11번 봅니다.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취득 목적 중에서 외국한 은행장의 신고수리 대상이 아닌 것. 해외 부동산 투자할 때, 해외 부동산 투자는 전부 뭡니까? 신고수리 대상이죠. 그죠? 해외 부동산 투자는 신고수리 대상이야. 근데 신고수리와 관계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였죠? 주거 목적으로. 전세. 자, 주거 목적으로 소유하는 거, 신고 수리 대상이죠. 그 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당연히 신고 수리야. 그 다음에 단순 보유 목적, 단순 보유 목적이 뭐예요? 투자 목적이죠. 이것도 역시 신고 수리 대상이야. 하지만 주거 목적인데 그 집을 사면은 샀으니까 그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건 전세 얻었다 얘기죠. 빌린 거죠. 이건 투자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건 신고 수리 대상이 아니다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11번의 정답은 2번. 해외 부동산 투자는 투자 목적이건 주거 목적이건 상관없고요. 금액에도 제한이 없었죠. 오케이. 12번 봅니다. 자, 다음 중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신고 예외사항이 아닌 거.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 근데 신고해야 되는 거.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이니까 신고 대상을 찾는 거죠. 신고해야 되는 거. 자, 1번. 비거주자가 본인 등등의 거주용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에 아까 뭐라 그랬죠? 거주 목적,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거주 목적으로 전세권을 얻는 것도 신고할 필요가 없죠. 거꾸로 해외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살면서 살 목적으로 비거주자가 자기계나 친족이나 종업원 목적으로 거주 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는 신고할 필요 없죠. 예외. 두 번째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자 국민인 비거주자예요. 그럼 교포죠, 교포 맞습니까? 국민인 비거주자라는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아, 저게 교포를 말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교포가, 해외 교포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이나 권리를 취득할 경우에는 뭡니까? 예외.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외국에 살지만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 살 때 뭐 요구한 거래법에 따라서 신고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다. 세 번째,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비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는 이미 한번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딴 데로 바뀐다 하더라도 어차피 비거주자 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더구나 그게 토지 이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뭡니까? 예외사항이에요. 예외사항. 마지막으로 외국인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아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자 이게 이제 상당히 헷갈리는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신고의 예외가 되는 경우의 첫 번째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에 신고할 필요가 없었죠. 그 다음에 정부 어쩌고 예? 정부 자치기관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신고할 필요가 없어. 외교관, 군인의 경우에도 신고할 필요가 없어. 또는 또 뭐라 그랬죠? 인정된 거래 어쩌고 할 경우에도 신고의 대개적 신고 예외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속은 뭐죠? 상속은 돌아가신 분한테 그 재산 물려받는 게 상속이죠. 유증은 뭡니까? 상속은 뭐고 유증은 뭐야? 상속은 상속법에 따라서 이게 일정한 부분으로 나눠주는 게 그게 상속인 거야. 유증은 유언장에 의해서 증여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장에다가 내가 키우던 개한테 그죠? 개한테 내 재산의 10분의 1을 물려줘라. 뭐 유증인 거야. 이 유증. 상속 유언장에 의한 증여를 유증이라 그래요. 그럼 증여는 뭐냐? 증여. 그건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멀쩡한 사람이죠. 살아있는데 그 사람이 너 줄게 라고 준 거예요. 무상증여 그냥 준 거예요. 이럴 때 일반적인 경우에 증여는 대체로 신고의 예외 거래이긴 합니다만은 예컨대 증권을 증여에 의해서 취득할 경우에는 신고 예외사항이에요. 하지만 부동산을 증여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한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증여한다. 그러면 상당 부분 탈세 목적이나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증여라 할지라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신고 대상 4번이 신고 예외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 역시 키워드는 뭐가 됩니까? 이거죠. 상속 유증은 신고 예외지만 증여는 특히 증권은 증여는 no problem이지만 신고 아니지만 부동산은 증여일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는 말을 그 포인트를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13번 넘어가 볼까요? 13번입니다.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 및 국내 직접 투자 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국내 지사 이야기죠. 첫 번째, 국내 지사란 비거주자가 지점을 만들거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업무를 말한다. 오케이. 맞는 말이네. 외국 기업 국내 지사는 외국한 거래 법령 및 외국한 거래 규정이 규율한다. 자, 국내 지사. 외국 기업 국내 지사는 당연히 외국한 거래 법령 및 외국한 거래 규정이 규율합니다. 자, 그러면 외국 기업 국내 지사 말고 외국 기업의 우리나라 국내 그죠? 현지 법인이 있겠죠. 지사는 이거 말하면 국내 직접 투자 법인만 지사는 법인이 아니죠. 그죠? 법인 소위 엔티티가 아니에요. 엔티티 아닌다는 근데 현지 법인은 저 법인이란 말은 자, 법인 영어로 incorporated, 네? incorporated 법인, 소위 사람으로서 인격적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법인이냐 아니냐인데, 자 지사는 법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내 현지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이다 보니까 법인이야.
법인의 경우는 어디? 예컨대 지사를 규율하는 법은 우리나라의 외국환 거래법이야. 외국환 거래법하고 규정해.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인을 국내 투자 법인을 규율하는 관련 법령은 아까 말씀드렸던 외촉법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우리나라 국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현지 법인을 규율하는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문제는 답은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이 경우에는 국내 기업 국내 지사는 국내 거래 외국환 거래 규정과 법령이 규율한다. 맞는 말이다 이거죠. 세 번째, 외국 기업 국내 지사는 수타 은행 본점이나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센터에서 관할하고 외국 기업 국내 법인은 각 영업점에서 관할한다. 자, 지사하고 법인이 있습니다. 지사가 규모가 크나요? 법인의 규모가 크나요? 당연히 법인의 규모가 크죠. 규모가 큰 것은 본점에서 관할할까요? 지점에서 관할할까요? 본점에서 관할합니다. 지사는 지점에서 관할합니다. 영업점에서 관할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뭐라고 써놨느냐? 국내 지사는 본점에서 관할한다 해놨죠. 틀렸죠. 수타은행은 본점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센터에서 관할하는 경우는 뭡니까? 이 경우가 법인이고 이게 법인이고 그게 아니고 국내 법인의 경우에는 지사의 경우에 국내 지사의 경우에는 영업점에서 관할하죠. 그래서 지사는 영업점에서 지점에서 법인은 본점에서 관할한다. 이 경우는 순서가 바뀌었죠. 그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입니다.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4번 외국기업 국내 법인은 증빙서류에 쓰면은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다. 자, 근데 송금의 경우를 본다면 송금은 지사는 지정 은행에서만 가능해요. 해외 송금할 때 지정 은행에서만 가능해. 하지만 법인은 송금은 아무데서나 아무 곳이나 아무 은행이나 다 가능하다. 아무 은행이란 말이 그렇죠. 여기 뭐라 써놨죠?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국내 법인은 가능, 모든 은행에 가능합니다. 반면에 지점은 지정된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미 나왔네. 자, 13번까지 했습니다. 14번 넘어갑니다. 14번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기타 자본 거래의 경우에 뭡니까? 신고 예외 거래가 아닌 것,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 것,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의 경우는 뭐냐? 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여러분 신고합니까? 안 합니다. 그죠? 신용장의 해외 양도, 신용장을 다른 쪽으로 트랜스퍼한다, 양도 바뀐다는 건데, 트랜스퍼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용장을 트랜스퍼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죠.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X란 말은 신고.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두 번째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해외 선교자금 지급할 때 신고하라고 했다가는 뭐 종교 탄압이니 뭐니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전부 다 신고 대상 거래가 아니다는 거죠. 그럼 네 번째는 신고죠. 자, 부동산 이외에 물품 임대차 계약. 물품 임대차 계약이 뭡니까? 예컨대 뭐 있습니까? 뭐 크레인. 예컨대. 예? 크레인을 빌려오는 거예요. 크레인 빌려온다. 또는 뭐 지게차. 그죠? 지게차 포크레인 빌려온다.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부동산 아니더라도 물건을 빌려오는 것이니까 이 경우에는 3천 끝나서 3천억 이하의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신고 대상이 되는 거래이고 1번, 2번, 3번은 신고 대상 거래가 아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1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 해외에서 학교 또는 병원을 설립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또는 그에 따르는 자금 수술을 위해서 해외에서 학교를 만든다거나 뭡니까? 이런 병원을 설립할 때 어디 신고하느냐 외워야 됩니다. 어디죠? 그렇죠. 한국은행입니다. 자, 병원이나 학교나 병원을 설립할 때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개념 완성 문제 자본거래 경우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먼저 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출제 예상 문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